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예전만큼의 사기성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고평가를 받고 있는 레온을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이 녀석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병기를 달아줄 겁니다. 이 히든 아이템을 장착시켜주면은 레온의 사기성이 증폭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촬영 당일이 칼이 업데이트 된 날인데 때마침 레온 스타 파워가 떴더라고요. 이거를 또 떴는데 안 찍어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전설 브롤러 레온의 비기 안개은신술 배워주도록 합시다. 렛츠고 뿅! 레온 스타 파워 안개은신술. 레온이 궁극기를 사용하면 은신 상태로 있는 동안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레온의 암살력을 좀 더 증폭시켜주는 스타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뿅뿅뿅! 은신 암살자라는 명칭답게 잘 어울리는 스타 파워 안개 은신술을 드디어 장착시켜 주었습니다. 아, 레온 같은 경우는 일단 말레 체력 4480이고요. 그리고 트리검 가까이 공격할 때 그걸 피해량이 600입니다. 그러니까 내방 다 맞추면은 2400이죠? 파워를 어느정도 수급한 상태에서는 몸 약한 애들은 한방컷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 파워를 단 레온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동버섯 동굴부터 플레이를 해볼건데 여기가 중앙이 조금 뚫려 있어가지고 원거리 블러들이 좀 활약하기는 좋아요. 그래도 뭐 레온이 사거리가 짧은 건 아니니까 오늘 여기에서 레온의 암살 제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렛츠고. 좋아요. 레온 가보자. 허다다다덕 허다다다덕. 아이 아우 아파. 어이 파이퍼 세긴 세. 자, 파이퍼 귀찮은 파이퍼 있죠? 저거 처리 들어갑니다. 제가 궁극기 발동. 호호호호. 아이 야 잠깐만. 아니 아 파이퍼가 못 박했어. 자, 은신 한 번 더 가주고요. 개꿀! 가자 얘들아! 빠스러 가자! 어, 이게 은신 쓰고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지는데? 빠이! 짜라라라. 야, 이동 속도 겁나 빨라지는 거 보세요. 좋아. 너무 좋아. 신세계다. 자, 그러면 하이스트에서는 아 여기 너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레온이 좀 제대로 활약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한번 해봅시다. 렛츠고! 자, 암살 브롤러 레온 출발 갑니다잉. 쩌이 긁어주고요 긁어주고요 긁어. 나이스. 은신 활동. 호호! 와하! 빠하! 한 번 더 은신! 오, 살짝 빠져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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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랄랄랄랄라? 헐랄랄랄라? 헐랄랄랄라? 긁어주는 맛 아주 좋네요, 얘도. 아우! 한 방만 더. 아! 아! 오케이. 어이? 아! 뭐야? 뭐가 치고 있냐? 뭐야? 자, 빠르게 접근해서 헐랄랄럭 헐랄랄럭. 캬! 이맛이죠 레온이. 아우! 궁극기 발동. 오, 야 진짜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 인간적으로 파다다닥 파다다닥 파다다닥. 마무리 메모리 공격. 와, 예전에 레온 스타즈라고 불렸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너프 먹고 요정도 수준인데 이게 기존에는 데미지가 말이 안 됐거든요. 그냥 궁극기 쓰면은 킬킬이었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쇼다운 모드에서 제대로 암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맵 티밍으로 굉장히 유명한 통로 맵인데요. 여기서도 뻥 뚫려있기 때문에 그 레온이 활기치고 다니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이게 진짜 스타파워 달린 거랑 안 달린 거랑 레온 느낌이 완전 천지 차이네. 먹고 긁어. 자, 피해주고 긁어.
긁어. 다이. 다이. 어, 지고. 얼씨구. 얼씨구. 오, 궁극기. 자, 살짝 빠져주고. 자, 은신이 도주기로도 써도 굉장히 좋아요. 자, 타라가 옆에서 견제하고 있는데, 내가 더 나쁘지 않, 나도 사거리 길거든? 헐. 일단은, 칼. 얘부터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귀찮은데? 어, 야, 야, 잠깐만, 이거 양각이라고? 안 돼. 양각 노노해요. 너 그거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지. 내가 그거 후회한다고 했지, 너. 자, 다섯 명 남았거든요? 할만하다. 저 녀석 지금 궁극기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궁극기 쓰도록 합시다. 궁극기. 발. 아! 가보자. 허헛! 나이스! 1, 다 2피! 개꿀스. 뭐, 빙글빙글 돌고 있어, 임마. 야, 무슨 둘이 남았는데 팀밍 하자고? 난 죽팩! 삶을 포기한다. 와, 이거 너무 좋아요, 레온. 역시, 비밀병기라고 불릴만한 합니다, 스타파워. 예. 기존 레온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애들이 그냥 어버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 자, 그렇다면은, 듀오 모드 한번 또 깔끔하게 뚫어봅시다. 렛츠 고. 확실히 근데 레온은 암살자 타입이라, 듀오보다는 솔로에서 더 활약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위쪽에 누가 있나요? 어? 아, 이번에 브록이네? 저 사이드에서 여기 간지럽게 살살살 긁어주면서 궁게이지를 일단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궁게이지, 궁게이지.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자, 긁고. 자, 사이드 쌈싸 먹어. 그렇지. 무빙, 무빙. 아, 아, 아. 너 죽었다. 저 여기서 궁극기 발동. 헐랄랄랄랄라.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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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마무리. 마무리. 그렇지. 세 팀 남았고요. 호호호호호. 호호! 어? 얼씨구? 너 죽었다. 너 어디 갔어? 헬로! 안녕? 안녕? 때려주고 나머지 한 놈 어디 갔어? 궁극기. 어? 오? 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아! 레온. 이 맛에 다들 레온 하셨군요. 예,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들 혼자 즐기고 계셨습니까? 자, 다음은 시즈 팩토리에서도 지금 모든 맵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레온인데 마지막 시즈 팩토리에서는 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포탑이 껴있어서 활기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봅시다. 시즈 팩토리 렛츠고. 레온의 비밀병기는 확실했다. 지금 역대 스타파워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레온에게 날개를 달아준달까? 어? 잠깐만. 아니, 아, 상대팀 더 먹었네 이거. 자,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이게 진짜 CG 로봇이 변수야. 아우, 니들 안 되겠다. 참기름 들어간다잉. 자, 여기 궁극기 발동 가죠. 순식간에 2킬. 이번엔 우리 턴이다. 자, 이번에는 시즈 로봇과 한번 같이 들어갈게요. 어딜가? 또이 또이 또이. 이번에는 우리 공격이다. 개꿀 개꿀. 공격 쳐주고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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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극기 쓸걸. 방금은 제가 궁극기 써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야, 구르베 시즈 로봇은 좀 아닌데? 큰일 났다, 이거. 아, 일단 해본 데까지 해보자. 자.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번. 이번 좀 많이 빡세다. 아.
제발 30% 버텨줘 좀만 더. Nope.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해서 레오 스타 파워 달고 아주 맹활약 해보았습니다. 이게 은신 상태에서 이동 속도 빨라지는 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암살에 있어서는 진짜 필수 요소 그 자체입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